나 시간 봐봐. 그 와서 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? 아, 우리 둘이요? 아, 비슷한 것 같은데? 비슷한 것 같아요? 상상하는 거랑 비슷해. 그래, 성숙한 사람이 좋아요? 아니면 조금 발랄한, 뭐랄까, 약간 애기 같은 사람이 좋아요? 조금 배울 수 있는 여자? 배울 수 있는, 배울 수 있는, 좀 차분하고 좀 그런 사람. 동물로 치면 약간 사슴이나 토끼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. 사슴이나 토끼, 차분하고 되게 여성스럽고. 세종이면 제일 여성스럽잖아. 그럼 제가 제일 깨발랄한 것 같은데. 내일 저 아침에 눈 뜨면 저 이제 말 편하게 해요. 그래. 어차피 다 저 친분줄 아니까. 열받아. 이 집에 가서 얘기 슬퍼. 나는 저 내일부터 누나로 불러야 돼. 난 누나라고 부르는 게 뭔가 더 편한 것 같은데. 아이고, 내 성격이? 뭔가 좀 기대고 싶은.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봤나요? 누나미가 느껴졌나요? 운전할 때 말고 좀 약간 수영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좀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 조금 누나 같은 느낌이 좀. 그래? 그래서 내일 거기서 보면은 되게 엄청 친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. 그렇겠다. 나머지 사람들 거의 인면식도 없으니까.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되는.